불행의 가장 큰 원인은 생각이 너무 많아서이다. 예약한 사람은 복수심에 사로잡히고 강한 사람은 용서할 줄 알며 현명한 사람은 어떤 일도 상관하지 않는다. 행복이라는 것은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결코 느낄 수 없는 감정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할 것인지 질병에 시달릴지는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다. 적은 것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인 것이다. 과거는 과거일 뿐, 지나간 일은 지난 일로 두어라. 모든 일은 저마다 적절한 시기가 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괴롭히면 인생의 즐거움을 모르게 된다. 결코 과거에 구애받지 말라. 단지 교훈이었을 뿐이며 그것이 너의 남은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말라. 태양과 달을 비교할 수 없듯이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시간에 빛난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 또한 사랑과 애정을 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라. 과거의 허물을 생각해서 지우지 못하면 마음의 짐이 되어 고통을 준다. 폭풍을 진정시키려 하지 말고 나 자신을 진정시키면 폭풍은 지나가게 되어 있다. 마음속에 화를 품고 있는 것은 마치 자신이 독약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행복으로 가는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자체가 길이다. 타인과의 경쟁심으로 인해 인생의 소소한 기쁨을 잃어버리고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게 된다. 인간이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이다. 그리고 물건이란 사용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이 혼돈 속에 빠진 이유는 물건이 사랑을 받고 사람들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인생은 가장 어려운 시험이다. 많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른 시험지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타인을 그저 흉내냈기에 낙제를 하게 된다. 실패한 사람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그 마음이 교만한 까닭이다. 모든 삶은 피할 수 없는 고통을 수반한다. 타인이 널 어떻게 여기는지 신경을 덜 쓸수록 너는 더 행복해질 것이다. 내일을 낙관의 마음으로 시작하고 용서로 하루를 마무리 지어라. 행복의 시작과 끝은 너의 마음속에 있다. 너무 큰 걱정을 하는 것은 불행을 일으키는 큰 원인이 된다. 너는 우주의 아이이다. 이 세상 나무들과 하늘의 별보다도 더한 존재이다. 고통이 너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다. 너가 그 고통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누구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그 어떤 누구도 너를 구원할 수 없고 하지도 못한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 길을 나아가야만 한다. 그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말라. 힘든 일이 생겼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순리대로 살아라. 지금 현재에 충실하라. 기대하지 말라. 판단하지도 말라. 왜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고민할 필요도 없다. 내려놓아라.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주기를 바라지 말라.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주면 마음이 스스로 교만해진다.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기를 내 뜻에 맞지 않는 사람들로 무리를 이루라 하셨느니라. 우리 삶에서의 모든 상황은 그저 찰나이다. 그렇기에 상황이 좋다면 그저 온전히 즐기면 그뿐이다. 그리고 상황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이것이 영원하진 않을 것이고 점차 나아진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면 된다. 벙어리처럼 침묵하고 임금처럼 말하며 눈처럼 냉정하고 불처럼 뜨거워라. 너희는 저마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자신을 의지하라. 또한 진실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의지하라. 이 밖에 다른 것에 의지해서는 안 되느니라. 모든 것은 덧없으니 그럼에도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 있던 건 지나가고 없던 건 나에게 돌아온다. 곧 지나갈 순간들을 너무 두려워하며 마음 쓰지 마라. 너의 마음이 밝으면 해가 뜨고 너의 마음을 접으면 달도 진다. 타인이 널 좋아하도록 너 자신을 바꾸지 말라. 오로지 솔직한 너 자신이 된다면 올바른 사람은 진짜 너의 모습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우리 인생의 최고 목표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없다면 최소한 다른 사람들을 해치지 말라. 지나간 일에 대해 언제까지나 번뇌하거나 아직 찾아오지 않는 일을 두고 계속 걱정한다면 인간은 마른 풀처럼 될 것이다. 내가 가진 동정심에 내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완전하지 못한 동정이다. 당신의 내적 평화를 망가뜨리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절대 용납하지 말라. 우리의 인생을 방해하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어느 것도 끝내지 않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어느 것도 시작하지 않은 것이다. 당신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당신이 사는 삶을 사랑하라. 인생이란 폭풍우가 지나가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폭풍우 속에서 춤을 추는 것이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없다면 최소한 다른 사람들을 해치지 말라. 세상의 온갖 번뇌의 흐름을 멈추게 하는 것은 신념과 지혜이다. 슬기로운 자는 속으로 현명하게 처신하나 겉으로는 어리석은 행동을 한다. 여러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사람은 오래 살며 제 몸만 즐기는 사람은 일찍 망하게 된다. 오늘을 소홀히 하고서는 내일이 있을 수는 없다. 재물을 잃은 손실은 적지만 지혜를 잃은 손실은 크다. 욕심은 수많은 고통을 부르는 나팔이다. 유명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베푸는 사람인 것이다. 당신이 행복할 때 이 기쁨은 영원하지 않고 고통을 겪을 때도 고통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말라. 세상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 고통이 너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가 그 고통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자신보다 사랑스러운 것은 없다. 그러므로 자신이 사랑스러운 사람은 남을 해쳐서는 안 된다. 스스로를 사랑하고 옹호하여 남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닦으면 변방에 성을 쌓아 외적을 용납하지 않는 쾌락을 얻을 수 있다. 악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악인을 가까이 하면 반드시 악인이 된다. 고요한 마음에는 분노가 없다. 너가 얼마나 품위 있게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너의 것이 될 운명이 아닌 것들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포기했는지이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꿋꿋이 이겨내기만 하면 영혼은 밝아질 것이다. 남의 잘못은 보기는 쉽지만 나의 잘못을 보기는 어렵다. 인간은 남의 잘못은 바람에 까불리는 죽정이처럼 잘 끄집어내면서도 자신의 잘못은 마치 교활한 노름꾼이 자기 패를 숨기듯 속에 감추어둔다. 언제나 너는 너가 있어야 할 곳에서 너와 함께 할 운명인 사람과 너가 해야 될 일을 하며 살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은 마음 안에 있다. 우리는 마음 속에서 생각한 대로 살아가고 자라가는 대로 결과를 받게 된다. 마음 안에서 그려왔던 것들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다. 마음 안을 잘 수양하고 다스리며 마음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통제해야 한다. 또한 남을 비난하거나 비방하지 말고 살아라. 그런 좋지 못한 삶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다. 항상 상황은 변화하기 때문에 그런 객관적인 상황 자체가 나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은 생동감이 넘쳐 살아있는 것이다. 이른바 지혜로운 사람이란 반드시 말하는 것만이 아니다. 두려움도 없고 미움도 없으며 착함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어리석은 자가 스스로 어리석다 여기면 그는 벌써 어진 사람이며 반대로 어질다고 여기면 그는 어리석은 자이다. 승리는 원한을 가져오고 패배는 스스로를 비하한다. 이기고 지는 마음을 모두 떠나보내어 다투지 않는다면 이내 저절로 편해진다. 어리석은 자와 가까이 하지 말라. 슬기로운 이와 친하게 지내라. 존경할 만한 사람을 섬겨라. 이것이 인간에게 최상의 행복이다. 이기고도 지는 수가 있고 지고도 이기는 수가 있다. 입으로 잊지 말고 뜻으로 읽으며 뜻으로 잊지 말고 몸으로 읽어라. 악을 칭찬하는 사람과 그 칭찬을 받는 사람은 둘 다 악이 된다. 오늘의 우리는 과거 생각에 대한 결과이다. 마음은 모든 것이다. 우리는 생각대로 그런 사람이 된다. 나는 벼락에 맞아도 멍들지 않는 허공과 같다.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 내가 영혼을 가진 것이 아니다. 너가 바로 영혼이다. 너가 몸을 가진 것이다. 너 자신을 등불로 삼고 너 자신에게 의지하라. 너 자신밖에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고 오직 너 자신에게 전념하라. 어디서라도 스스로 주인이 되면 가는 곳마다 참된 진리가 따라온다. 어디를 가는가 모든 게 여기에 있거늘 당신의 자비와 이해 그리고 자유가 있다면 당신은 어디를 가든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있던 건 지나가고 없던 건 돌아온다. 곧 지나간 순간들에 너무 두려워하며 마음 쓰지 마라. 헤어지기 마련이고 변하기 마련이고 없어지기 마련이다. 너는 우주의 집중으로 피워낸 꽃이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베풀어라. 그것에 대한 대가나 칭찬 공덕을 바라지 말라.
언젠간 너는 내가 있어야 할 곳에서 너와 함께 할 운명인 사람과 너가 해야 될 일을 하며 살게 될 것이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마음은 너를 휘두를 것이다. 마지막에 중요한 건 세 가지가 남는다. 내가 얼마나 사랑을 베풀었는지, 내가 얼마나 품위 있게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내 것이 될 운명이 아닌 것들에 대해 얼마나 영광스럽게 포기했는지이다. 타인이 널 어떻게 느끼는지는 너가 관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 바꾸려 하지 말고 오로지 너의 인생을 살고 행복을 누려라. 내 자신을 극복할 수 있으면 현실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사람들에게 너의 계획을 말하지 말고 결과물을 보여주어라. 변화 그 자체는 결코 고통이 아니지만 변화에 저항하는 것은 고통 그 자체이다.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다. 너무 부담 갖지 말라. 상황이 얼마나 나쁘던 간에 그것은 곧 변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무 걱정하지 말라. 순리대로 살아라. 현재에 충실하고 기대하지 말라. 판단하지도 말라. 왜 그것이 너에게 일어났는지 고민할 필요는 없다. 그만 내려놓아라. 우리 삶에서의 모든 상황은 그저 찰나이다. 그렇게 상황이 좋다면 그저 온전히 즐기면 그뿐이다. 상황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이게 영원하진 않을 것이고 점차 나아진다는 것을 너는 기억하라. 결코 너의 과거에 구애받지 말라. 단지 교훈이었을 뿐이며 그것이 내 남은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타인이 너를 무엇으로 생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스스로 생각하는 너 자신이 너의 모든 것이다. 나무는 꽃을 버려야 열매를 맺고 강물은 강을 버려야 바다에 이른다.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홀로 숲속에 사는 것은 진정한 은둔이 아니다. 진정한 은둔이란 좋고 나쁨의 분별로부터 인해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남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자신의 욕망을 합리화하지 말라. 그릇은 비어 있어야만 무엇을 담을 수 있다. 일어나라. 잠을 깨고 저 새벽길을 가라. 이 세상에서도 다음 세상에서도 이 길은 축복으로 가득 차 있을 것이다. 연꽃 식물이 젖지 않는 것처럼 마음은 청정하여 모든 것을 초월하여 있다. 오늘의 우리는 과거에 우리가 생각한 모습이다. 인간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다시 돌아올 뿌리를 주며 머무를 이유를 주어라. 나 아닌 그 누구도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 자신은 스스로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말라. 태양과 달을 비교할 수 없듯이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시간에 빛난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 또한 사람과 애정을 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이다. 과거의 허물을 생각해서 지우지 못하면 그것은 마음의 짐이 되어 고통을 준다. 폭풍을 진정시키려 하지 말고 나 자신을 진정시키면 폭풍은 지나가게 되어 있다. 마음속에 화를 품고 있는 것은 마치 자신이 독약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행복으로 가는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 행복 자체가 길이 된다. 불행의 가장 큰 원인은 생각이 너무 많아서이다. 약한 사람은 복수심에 사로잡히고 강한 사람은 용서할 줄 알고 현명한 사람은 인에 상관하지 않는다. 행복이라는 것은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결코 느낄 수 없는 감정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할 것인지 질병에 시달릴 것인지는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다. 적게 가진 사람이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다. 삶이 행복해지는 여섯 가지 방법이 있다. 미워하지 않기, 걱정하지 않기, 단순하게 살기, 기대하지 말기, 많이 베풀기, 그리고 항상 웃는 것이다. 마음은 마치 물과 같다. 물은 탁할 때 잘 보이지 않지만 물이 고요할 때는 모든 것이 투명하게 보인다. 이 인생이란 삶의 큰 목표를 향해 모든 마음과 정신을 바쳐 정진하는 것이다. 뱀이 허물을 벗듯이 우리도 과거의 속박에서 벗어나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집착해서는 안 된다. 집착은 기대를 낳고 기대는 고통을 낳기 때문이다. 과거는 과거일 뿐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로 두어라. 세상의 모든 일은 저마다 적절한 시기가 있다. 너무 서둘러도 너무 늦장을 부려도 그것은 순리가 아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자신을 괴롭힌다면 이는 인생의 즐거움을 모르게 된다. 타인과의 경쟁심을 갖게 되면 인생의 소소한 기쁨을 잃어버리고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게 된다. 당신이 행복할 때 기쁨은 영원하지 않고
고통을 겪을 때도 이 고통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마라. 세상의 모든 것들 중 영원한 것은 없다. 사람들에게 너의 계획을 말하지 말고 겨울과 물을 보여주어라. 변화 그 자체는 고통이 아니지만 변화에 저항하는 것은 고통 그 자체가 된다. 착한 말은 착한 마음에서 착한 마음은 자비로운 마음에서 생겨나 능히 하늘을 움직인다. 남의 죄를 자주 드러내지 말라. 만약 부득이하게 남의 허물을 드러내고자 할 때는 제때 해야 하며 거짓이 아닌 진실로 해야 하고 의로움을 주기 위해서 해야 하고 부드럽게 해야 하고 인자한 마음으로 행해야 한다. 한 자리에 촛불로 수천 개의 초를 밝힌다고 하여 그 수명이 줄지 않듯이 행복을 나눈다고 하여 행복은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 만나면 반드시 헤어져야 하는 것이 인생의 정한 운명이다. 지나간 일에 대해 언제까지나 번뇌하거나 아직 찾아오지 않는 일을 두고 계속 적정한다면 인간은 마른 풀처럼 될 것이다. 감정이란 그저 잠시 들르는 방문자일 것이다. 그냥 왔다 가도록 내버려 두어라. 당신에게 너무나 소중한 시간을 당신에게 너무나 소중한 사람과 공유했기 때문에 지금 순간은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인간의 천성은 비슷하나 습관의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들게 된다. 할 수 있을 때 하지 못하면 하고 싶을 때 할 수 없게 된다.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나눌 수 있는 일곱 가지가 있다. 첫째는 한 시인이다. 얼굴에 화색을 띠고 부드럽고 정든 얼굴로 남을 대하는 것이다. 둘째는 언시말로써 얼마든지 베풀 수 있으니 사랑의 말과 칭찬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과 양보의 말, 부드러운 말을 베푸는 것이다. 세 번째는 침실 마음의 문을 열고 따뜻한 마음을 주는 것이다. 네 번째는 난시 고의를 담은 눈으로 사람을 보는 것처럼 눈으로 베푸는 것이다. 다섯 번째는 신씨 몸으로 때우는 것으로 남의 짐을 들어준다거나 일을 돕는 것이다. 여섯 번째는 좌시대와 장소에 맞게 자리를 내주어 양보하는 것이다. 일곱 번째는 잘시 굳이 묻지 않고도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림에 알아서 도와주는 것이다. 고요한 마음에는 분노가 없다. 스스로 그 목숨의 정렬을 제어하고 평등한 지혜의 선중으로 해탈하면 자신은 마음속에 분노가 일지 않는다. 실패한 사람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그 마음이 교만한 까닭이다. 성공한 사람이 그 성공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도 역시 교만한 까닭이다. 벙어리처럼 침묵하고 임금처럼 말하며 눈처럼 냉정하고 불처럼 뜨거워라. 너희는 저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의지하라. 또한 진실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의지하라. 이 밖에 다른 것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모든 것은 더우니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주길 바라지 말라.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주면 마음이 스스로 교만해지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내 뜻에 맞지 않은 사람들로 무리를 이루라 하셨느니라. 모든 재앙은 입에서 나온다. 입을 살펴라. 인간은 남의 잘못은 바람에 까불리는 죽정이처럼 잘 끄집어내면서도 자기의 잘못은 마치 교활한 노름꾼이자 패를 숨기듯 속에 감추어둔다. 활을 만드는 장인이 화살을 꺾어 똑바로 만드는 것처럼 훌륭한 사람은 빗나간 생각은 바르게 조절한다. 다음은 인간이 피해야 할 두 가지 극단이다. 하나는 향락에 몰두하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고행에만 몰두하는 것이다. 어떤 행동에도 변하지 않고 닥쳐오는 운명이란 없다. 그러나 행동하지 않는 자에게 닥쳐오는 운명은 존재한다. 가장 위대한 기도란 인내하는 것이다. 마음이 선한 사람에게는 세상 또한 맑게 보인다. 우리는 생각대로 존재한다. 모든 것은 생각과 함께 시작된다. 이런 생각에 따라 세계가 만들어진다. 다른 누군가가 아닌 스스로를 등불로 삼아라. 과거란 이미 벌어진 것이고 미래란 아직 오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를 관찰하라. 흔들리지 말고 동요하지도 말고 다만 오늘 할 일을 열심히 하라. 옳지 못한 마음은 인간에게서만 생기지만 결국 그 인간을 잠식하게 된다. 악한 자도 그 악의 열매를 맺기 전에는 행복을 맛본다. 더 난 자도 전에 열매를 맺기 전에는 쓰라린 괴로움을 맛본다.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미래를 원망하지도 말라.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느니라. 살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원하는 어떤 것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원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을 수 없기 때문이다. 스스로에게 의지하고 가르침에 의지하라.
당신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당신이 사는 삶을 사랑하라. 인생이란 폭풍우가 지나가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빗속에서 춤을 추는 것이다.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을 벗어나라. 욕망을 따르는 것도 괴로움이요, 욕망을 끊는 것도 괴로움이라. 아무리 훌륭하고 아름다운 말도 행복하지 않으면 보람이 없다. 세상에 그 어떤 또 단지 그것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믿어서는 안 된다. 비록 상대방을 존경일지라도 그가 한 말은 그대로 믿지 말라. 철저한 검증과 분석으로 그것이 선이나 만물에 유익하다면 그때는 그것을 믿고는 자신의 지표로 삼아라. 건강은 최고의 천송이며 자족은 최대의 재산이고 믿음은 최상의 미덕이다. 자신의 감정을 믿지 말라.